지현 씨 연기대상 참석한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일단 오랜만에 KBS에서 연기대상 방문 초대 받게 돼서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진 씨는 레드카펫에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권인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드라마 팀원을 보게 돼가지고요.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의재 씨는 어떠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날에 오게 돼서 너무 뜻깊고요.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 보고 이렇게 귀한 자리 와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2023년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또 한 번씩 좀 부탁을. 아, 네. 내년 이제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았죠. 내년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웃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이제 2023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24년에도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의재 씨도. 네, 올해 진짜가 나타났다로 인사드렸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의 배우도 수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